쓰레기 좀 버려줘 했어요. 저녁에 나 분리수거 좀 잠깐만 쓰레기 버렸더니 너무 그냥 툭 애 업고 나가 애 업고 나가 제일 섭섭한 건 다섯 번 이사하는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제가 이사 다섯 번 중에 두 번은 다 임신되었어요. 정말 이사 딱 다 해놓고 정말 컴퓨터, 모니터, 본체 연결 다 해놓으면 그제 저야 오이 집이야? 이러면서 들어와요. 네. 이게 말이죠, 저희는 피임을 안 하거든요. 아, 지금 뭐 너무 자세한 얘기는 안 물어볼게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또. 아니, 저는 이제 주시는 대로 낫자. 그래. 그래서 피임을 안 하는 편인데, 네. 4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다는 얘기는 저한테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피하고 했는데도 네. 이게 애가 안 생기면 아하. 남자로서의 능력이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남자로서의. 예? 네? 이게 내가 능력이 있구나. 네, 주말께. 능력자구나. 뭐 42년 나이에 늦둥이 셋째 출산은 남자로서의 뭐 파워의 상징이죠. 아이들이 약간 복의 상징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니까 민국이가 태어날 때가 2004년 10월인데 제가 그해 연말 시상식에서 처음으로 이제 트로피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TV 특별상을 제가 아나운서로서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민유리는 2009년 3월 7일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가 이제 명랑회로 딱 끝나고 제가 좌절하고 있을 때 화성인 바이러스를 맞게 되고 슈퍼스타 K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막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민주는 올해 1월 7일에 네네. 태어났거든요. 네.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이 1월 6일에 첫 방송이 됐어요. 야. 그래서 1월 7일에 민지도 태어나고 그 프로그램이 반응이 괜찮다. 어허. 넷째도 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넷째도 뭐 여전히 피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네, 뭐 진실은 아내분께서 직접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민유리 어머니 한번 네. 나와주세요. 네. 나오셔가지고 녹화를 계속 보시고 여기 나온다고 계셔서. 여기? 네. 네. 여기 일로? 네. 네. 그럼요. 다리를. 안녕하세요. 이거 길어지잖아 이러면 경력 임신 하신단 말이야. 그러게요. 야, 길어... 자 오늘 구경 오셨는데 즉석에서 그냥 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녹화 보셨는데 보시다가 좀 우크 하셨어요? 네. 아니, 이렇게 어렵게 돈 버는 줄 몰랐어요. 맥주 캔이 웬 말씀이세요? 아 모르고 계셨어요? 네. 한 번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네네. 어떤 시간들이 힘들고 아니요 집에 와서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맥주 캔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너무 제가 아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잖아요. 고생이 많아요. 그거 봐요. 나한테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아내한테 사랑받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나 오늘 경규한테 맥주캔으로 맞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고충을 알아주니까 고맙네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현장에 남편들 일하는 현장에 와보면 예, 예.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요. 제 지수한 데서 와서 봐서 봐요. 계속 울었을 거야 아마. 얼마나 힘들겠구나. 맞아 맞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악역하시느라고. 악역하시더라고. 근데 아내분이 너무 미인이세요. 아, 네네네. 아이가 세 명이나 되셨는데 좋으시겠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분이 그 자기야 나온 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뭐 아내분이 좀 더 쌓인 거 좀 있을 텐데. 아, 네. 아유, 가장 섭섭할 때는. 아시지만 아주 유명한 짠돌이에요. 아시죠? 아, 정말, 네, 정말 1년을 협찬받은 옷으로 살아갈 만큼 백화점 쇼핑 한 번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옷 한 번을. 그건 짠돌이가 아니고 검소한 거죠. 아, 좀 제가 좀 얘기 좀 하고요. 네. 네. 맥주캔을 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일이 10월 달에 저희가 행사가 되게 많아요. 10월 5일이 민국이 생일. 10월 10일이 애기 아빠 생일, 10월 13일이 제 생일, 10월 19일이 결혼 기념일이에요.
10월에 이제 다 몰려있는데. 10월에는 거의 출장을 많이 가야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